2019년 12월 8일 아침 7시 26분 저 나무에서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허옇게 나무가 서러 있고 나무 우르 막 솟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평창 아니 저기 영월 제천간 4차선 도로입니다. 예, 저 나무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예,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집으로 와 계신가요? 예. 예. 아니, 제가 우리 그 선구자 방송에 보내주신 그 영상을 봤는데요. 예. 그게 오늘 찍으신 영상인가 보던데. 예, 오늘 찍었습니다. 오늘 어디 뭐 출타하던 중에 찍으셨나요? 예. 아, 그 구간이 어디 그 영월 제천 간 구간이시라면서. 예. 아, 근데 그걸 어떻게 가시다가 그거를 차를 세워놓고 찍게 되셨네? 예, 차 세워놓고 찍었지요.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그게 보였던 모양이죠? 아니, 왜냐면 거기 그 구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을 댕겨요. 아, 근데 예전에도 그 현상을 봤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봐갖고. 예, 눈여겨봤던 지역이군요. 예, 작년에 봐갖고 그걸 찍어갖고. 예, 좀 예. 보냈었군요. 예. 그렇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더라고. 그런 그 지금 영상상으로는 예. 이게 뚜렷이 이렇게 그 잘 안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그게 그 수증기 김 같은 게 거기서 막 연기 같은 게 나오고 있었습니까? 예. 아, 그 구간이 그 좀 도로 옆으로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높은 지대던데 보니까. 예. 그 좌우로 어떤 산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든 그 지역인가요? 거기가? 거의 얕은 산, 저기 뭐 조그만한 산, 이렇게. 그죠? 길을 닦은 거니까 그 길 닦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거. 아, 그런데 그 지역만 그렇게 그 김이 나던가요? 그 같은 현상이? 예. 아, 그러면 그쪽이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온 어떤 그 틈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하에서 어떤 그 온기가 예, 온기가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지상에 예, 차가운 예. 공기하고 만나서 예. 그런 어떤 그 이 수증기 같은 현상이 발생이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연기라기보다도 예. 뭐 또 혹시 또 뭐 연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수증기예요. 아, 그게 수증기. 왜냐면 네. 이게 수증기가 나오면서 나무에 막 얼었어. 아, 그게 저기 얼은 것 같은 그 눈꽃 핀 것처럼 그런 그 나무의 모양은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얼었더라고 많이. 아, 그 부분이. 예. 그 다른 데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예. 아, 그러면 그 올라오는 현상이 그 뭐 잠깐 일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올라오고. 아니, 계속 저기 온도 차이가 있으면 계속 나와요, 보면. 아, 온도 차이가 있으면. 예. 아, 지상의 그 온도가 조금 차가워지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네, 보이겠네요. 예. 아, 그 굉장히 그 좀, 우리 그 뭐,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평창에. 예. 거기 계신 데가 어디 대화리인가요? 예, 대화예. 예, 대화에 그쪽에서 오랜 동안 그 땅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또 제보도 하시고. 예. 직접 또 이렇게 목격도 하시고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예,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예. 예, 또 이렇게 관찰을 예, 가지고 주시를 하시는 그런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예. 아, 그게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는 어떤 땅굴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현상이 그 대화 쪽에도 그 예전에 보내 준 영상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예. 그 일전에 한번 또 보내주신 영상은 그 작년인가 언제 재작년에 찍은 영상 같던데. 그거 작년에 저기 작년에 찍었던 거 그것도 같은 저기 뭐 영월 있잖아요. 그 영월과 제천간
저기 있잖아요. 구도로란 말이 작년에 찍은 거. 아, 그게 그쪽 예, 구간에서 찍은 같은 거예요? 장소. 예, 아, 같은 같은 장소. 장소에서 찍은 겁니까? 예. 아, 그렇군요. 저는 그 대화, 평창 대화 쪽에서, 아, 그 대화 집. 쪽에서는 그거 시퍼런 거 있잖아. 시퍼런 나무 색깔 있는데 푹 꺼진 거 있지요. 예. 그건 이제 요 앞에 저기 앞산에서 들어가 저 봄에 가서 그렇게 나무가 푹 꺼져 가지고 찍었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대화에서 찍은 거 아닙니까? 예, 나무 저기 시퍼런 나무 색깔 여름에 나무 색깔 나는 거 있지요. 네. 그건 이제 요 우리 집 앞에서. 아, 그, 푹 꺼진 현상 때문에? 예. 아, 그거는 이제 푹 꺼진 현상 때문에 좀, 예. 의심이 되어서 이제 촬영을 해놓은 거였군요. 예. 저기, 2009년, 2019년도 5월 8일에, 여긴 평창 땅굴 증후인 있던 데서 한 1km 지점에 떨어진데, 이렇게 음복하게 웅덩이가 됐습니다. 나무가 높이가 이렇게 큰 나무가 푹 빠져도 꺼졌고, 저기 철탑에서, 철탑 있는 데서 이렇게 대하 시내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떻게 뭐 너무 많이 꺼져갖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여긴 뭐 사람도 그렇게 올라오지도 않는 곳이고 지금 넓이는 한 6m, 6m 정도, 깊이는 5m, 5m 정도 그렇게 푹 꺼졌습니다. 아, 그 평창 대화 쪽에 하면은 뭐 땅굴 증후 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됐던 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 그 탐사대, 민간 탐사대들이 다녀갔고, 그 다음에 또군 안보 기관에서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뭐 이렇다 할 만한 그 답변은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예. 군 안보 기관에서. 예. 예. 그런 이유에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땅굴을 발굴을 하겠다고 이제 몇 차례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이제 내지는 못했지만 예. 예, 그래도 여전히 그 땅굴에 대한 그런 그 소리라든지 또 주변에 뭐 그런 꺼짐 현상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겨울철 같은데 이게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는 지역도 목격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쪽에. 대리 쪽에 저기 뭐한 번은 이제 이 땅굴 파갖고 다시 메꾼 데 있잖아요. 네. 메꾼 자리에서도 한번 이게 수증기가 오르는 걸 봤어요. 아, 몇 군데서?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선구자 방송에 예전에 뭐 남친땅굴 탐사대 그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공개를 여러 번 했지만 근자에는 이제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도 그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그 우리 그이 이사장님이 그어 살고 계신 집 거기 그 보일러실 쪽에서 그 알지 못하는 그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땅 속에서 올라온 모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예, 그 부분 쪽에서 뭐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는 것 같은 그런 그것을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따님이 거주하는 그방 쪽에 있는 베넷 이불 같은 경우는 그 누렇게 그냥 그 변색이 되기도 하고, 그냥 누렇게 해갖고 그거 냄새 맡으면 담배 냄새 나고 그랬어요. 아, 그 이불에서도요? 담배 냄새도 배어 있고 그래요? 근데 집에는 담배 피는 분이 없대면서요? 없습니다. 아, 그거를 공개했더니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땅굴 의심을 많이 하고 예, 놀라움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그 창고 있는 쪽에서 무슨 소리 같은 게 사람 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하고 그랬었다면서요? 아, 저기, 그니까, 위쪽에, 집 위쪽에. 예, 집 우측에서도 내가 낮에 예. 일에다가 사람 소리가 나길래,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뭔 소린가 하고. 네. 그래서 일에다가 가고 시껍해갖고 일을 못하고 내려왔어, 그냥. 혼자 하다가.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아이고, 그, 뭐, 무섭기는 뭐, 우리 이사장님, 거기 그집한 채만 덜렁 있고, 또 다른 데는 또 한참 가야지 또 집이 있고 막 그러니까, 뭐집 한 채가 달랑 있는 그 자체,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신다는 자체가 좀, 그, 좀 무섭기도 하겠던데, 보니까는. 아, 무섭게 무섭겠는데, 이게, 저기 뭐, 이래다가 뭐 사람 소리가 나니까, 누군지 뭐, 옆에 이렇게 사람이 보이면 좀 드레인데, 예. 아무도 안 보이고 하니까 막 손뜻손뜻하더라고, 막. 아, 그냥 뭐, 머리가 그냥 쭈삣쭈삣 서는 그런 정도의, 예. 예, 그 느낌을 받으셨군요. 예. 그리고 또 집에서도, 방에서 2시, 새벽 2시인가? 네. 2시쯤에 이제 우리 저 싱크대 있는 쪽에서, 아, 예. 거기서도 또뭔 소리가 났었어요. 사람 소리가. 아, 그래요? 예, 다들 자고 있는데. 이야, 그 땅속에서 그 올라오는 소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해도 누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듣고 저기 하고 했는데 뭐, 아니 요새도 가만 보면 집에 이렇게 자다 보면 집 밑에서 뭔 소리가 나요, 나긴 자꾸 떨그덕덕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아,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번 거기 그집 주변을 탐사를 해봤을 때, 예. 예, 땅굴이 여러 가닥이 지나가는 걸로 이제 탐사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깊이도 좀 낮게 지나가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여전히 예, 그쪽에 많은 땅굴이 예, 존재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산 쪽으로 예, 예. 또 여러 많은 격실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탐사를 민간 탐사대에서 하고 있는데, 예. 예, 여전히 그쪽에 지금 북한 땅굴이 예, 굴착이 돼 있고, 예, 거기에 아지트로 또그 북한군이 예, 거기에 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현상들은 글쎄, 저, 땅속에서 확실히 나오는 저는 소리가. 모르겠어. 야, 저 소리는 나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상, 뭐, 누구한테 얘기해, 여기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뭐 이상하게 생각되고 아니, 그러더라고. 사람 소리 같은 거기 때문에 예. 지하에서 뭐그 저기 두더지가 사람 소리 낼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사람이 사람 소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그대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뭐그그 안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지금도 예. 그런 그 주장들을 하지만 땅굴이 휴전선 이남으로는 4km 이남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갈 수도 없다. 북한의 예. 그 기술로는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이사장님이 생각할 땐 평창까지 들어와 있는 걸로 이제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그렇지, 같은 이렇게 경우에. 소리, 일단 소리 나고 다 하니까 난 이때는 거 확실히 했는데 뭐 네. 찾아내질 못하니까 문제지, 그게. 그러니까는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 들리는 현상과 소리들 예.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는 사람만 공연이 예. 그냥 뭐좀 이상한 사람 예. 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안보가. 예. 그래서 평창 쪽이 이제 요즘 뭐 평창 쪽만이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지금 그동안 한창일 때는 그 민간 땅굴 탐사대가 몇 군데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평창에도 여러 예. 팀들이 다녀가고, 예, 예. 뭐 땅까지 뭐다 파헤쳤다가 또 그것 때문에 뭐 마음고생도 많이 예, 하신 그런 그 입장이긴 한데,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땅굴 그 때문에 그 피해도 입으시고, 그렇죠. 피해 많이 봤지요. 예, 마음고생도 하고 그래가지고 땅굴이 그 뭐고 그냥 다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러실 법도 한데, 예. 근데 그 땅굴이 실제로 네. 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들어와 있는 것을 예,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땅굴 없다고 할수 없는 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예, 있는 걸 예,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땅굴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또그 경계심을 가지고 또 지나가시다가 또 촬영도 해서
알려도 제보도 하시고 하시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안보 불감증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그 문재인 그 세력들도 지금 안보 쪽에서는 무장해제를 다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보 면에서 취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또 땅굴에 관련돼서는 전무한 예. 어떤 대비가 없고, 땅굴 자체가 후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안보 기관에서, 예. 국가 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기가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아이고, 저희가 거기 땅굴 탐사를 다녀오고 했을 때또 우리 아드님과 따님, 예.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 어릴 때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벌써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컸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매우, 예. 불안불안한, 안보적으로 불안한 그런 시점에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계속해서 땅굴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그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네. 그래도 또 경계심을 가지고 예. 좀 어떤 그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네.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근데 그게 안보 기관에 이렇게 신고를 해도 어떤 예. 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아예 뭐 무관심이니까 뭐 이제 뭐 저기 해봐야.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국가 기관에 예. 신고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시겠어요? 예, 없습니다, 진짜. 아유, 뭐, 얘기해봐야, 뭐, 미치다, 군제는 더, 전부 다. 그래, 그래요. 뭐, 얘기해봐야 뭐해, 그거. 그렇지만 뭐, 땅굴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네. 좀 수고해 주시고요. 예. 예, 경계 좀잘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0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해.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